영어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유래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가령 영어법 강의 62강에서 오형식 동사 consider를 설명하면서 영화 어벤져스의 한 장면을 소개했는데요. 토니 스타크는 자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Jarvis, you ever hear the tale of Jonah? I wouldn't consider him a role model. "요나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로 바닷물 속에 빠져서 고레벳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3일 밤낮을 기도를 올린 끝에 결국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되는데, 토니 스타크는 요나처럼 외계인 침입자의 뱃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미로 저 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장에서는 요나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저 녀석 내부 탐험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 신자로서 성경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 의미를 바로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면 요나 이야기 들어봤어? 이렇게 직역을 했을 때 아마 무슨 소리인지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라 영화를 보았을 때 바로 이해했지만, 해석이 이를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영어 표현들 중에는 성경에서 유래한 표현들이 많은데, 직역할 경우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표현들 중에 영어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Prodigal Son Returns입니다. Prodigal은 방탕한이라는 의미가 있고, Prodigal Son은 방탕한 아들 또는 탕아로 해석됩니다.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을 모아서 설교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해 하자 돌아온 탕아의 비유를 들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해서 받아냅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서 막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모두 탕진한 후 수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런 못난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긴 저에게 아버지는 염소 한 마리 주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가산을 들어먹은 동생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하고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이 비유에서 Prodigal Son Returns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좀 익살스럽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일상회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Man, Joe's gonna wig when she sees he's back. I'm not back. The prodigal son returns. 영화 아이언맨 1과 아이언맨 3에서 이 표현이 모두 등장합니다. Until at age 21, the prodigal son returns and is anointed the new CEO of Stark Industries. Mark 42 inbound. I'll be damned. The prodigal son returns. 프라디걸 선을 활용한 다양한 표현들도 가능합니다. The prodigal roommate arrives. 여자일 경우에는 프라디걸 너터 리턴스라고 해도 됩니다. Frank, I need to speak with you. Well, well, well. The prodigal daughter returns. How do I make some money fast? 오늘 표현 재밌으셨나요? 추천 및 구독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